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텅디엔똥은 그렇게 자신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달달한 꽃기를 버리고 다시 양태용 조직에 돌아갑니다. 그 누구든가 너 사촌형 아 맞다 조수광이 뭐 별로 쓸모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 걔도 빨리 조직에 복귀하라고 해라. 네 사실 조수광도 텅디엔똥처럼 뭐 잘 나가진 못했지만 그나마 심천에서 안정적인 생활은 유지했답니다. 하지만 또 텅디엔똥이 전화를 받자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만도 같았겠죠. 이렇게 연락이 된 이상 안 가면 또 가족들이 봉변을 당하게 되니까 뭐 어떡합니까. 이 일을 악물더라도 돌아가야겠죠. 그렇게 양태용 조직 7명은 또 다시 뭉치게 되었답니다. 자자 이렇게 다시 모여서 반갑다. 인생은 뭐다? 인생은 한방이다. 100만 위엔을 챙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인 거다. 알았니? 샤올린과 내가 뭐 저번에 많이 의논해 봤는데 말이다. 니네 그 심리 소질이 아직도 많이 약하다. 자 오늘부터 7명 모두 오리지널 복장을 입을 거다. 그리고 오늘부터 니네는 진짜 경찰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로 옆에서 차량들을 막아서 검사해라. 그리고 잘 기억해두래. 그 누구도 감히 너희들을 의심 못할 테니 그냥 그 당당한 기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다. 네 양태용도 웬만한 경찰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그 6번이나 되는 진짜 현지 경찰들 장비를 구해왔는지 말입니다. 이어 그들은 매일 2시간씩 경찰들 자세와 그 경례를 연습했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진짜 경찰들한테 거수 경계를 해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요번에는 더더욱 확실하게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을 세우고는 뭐 벌금도 받아내고 뭐 담대함도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 웃기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양민차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놈이 그 까마잡잡하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좀 그렇죠. 앞만 봐도 얘는 경찰은 아니어서 얘는 그냥 경찰복을 안 주고 그냥 일반 경비원 복장을 하고 다녔답니다. 네 그렇게 한참을 연습하자 이제 그들은 진짜 뭐 경찰들하고 그 자세와 말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경찰 번호판을 한 지프 차량을 끌고는 이 작업할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그중 한 큰 호숫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자 여기야 차 안에서 떡치기 딱 좋은 곳이네. 네 그 뭐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전에 맨날 여사장을 데리고 뭐 이런 곳을 찾아서 차 안에서 불태웠던 양텐똥은 그냥 딱 봐도 압니다. 야야 잠깐만 멈춰봐라. 아까 저 수림 속에 뭔 차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네 이어 그들은 차량을 다시 유턴하여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 텅디엔똥이 예측한 곳에는 진짜로 한 차량이 있었답니다. 어허라 요것들 봐라 많이 해봤던 놈들이네. 텅디엔똥과 양민차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그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네 이어서 점점 더 가까이에 가자 그 차량이 털썩털썩하고 진동이 있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어 그들은 차량 문을 쾅쾅 칩니다. 어이 옷 입기 전에 문부터 열어봐라. 에? 그 안에서 한참 뜨겁게 그냥 쑤셔대고 있던 남자는 깜짝 놀라서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근데 헐 웬 경찰들이 이 안으로 들여다보며 권총을 턱 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어 버럭 겁을 먹은 그는 그냥 차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자 니네 성매매지 어? 우리랑 경찰서에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얼씨구 이거 원조교제 아니야? 야 쟤 15살이 아이 됐지. 야 임마 이거 짐승이네 이거 어? 너 잘하면 요번에 총알도 맞을 수 있겠다. 네 그러자 그 남자는 훌떡 벗은 채로 어딘가 덜렁거리며 꿇어앉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원한다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말이 통하자 텅디엔똥은 만위엔이다 어찌게 만위엔 죽어 끝내게 아니면 우리랑 같이 경찰서에 갈래. 에? 만위엔? 그 순간 남자는 그냥 눈에서 빛이 반짝거렸답니다. 만위엔 오케이 만위엔 오케이입니다. 아이고 적게 불렀네. 네 뭐 그래도 만위인이 어딥니까. 그 시절에는 보통 직장인이 2년 연봉이었으니 그냥 엄청났죠. 그렇게 만위인을 받고는 아지트에 가서 보고합니다. 자 기가 막히는구나 야 그래 텅디엔똥아 텅디엔똥 니는 여사장 똥구멍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했지. 나중에 100만위엔을 만들고 그때는 파리파리한 것들을 뭐 얼마 따먹어도 되니 얼마나 좋냐.
네, 그러자 텅디한 똥은 어깨가 으쓱해하며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좋은 방법이구나야. 이제부터는 니들이 두 명씩 한조로 짜서 그런 것들만 그냥 잡으러 다녀라. 알았니? 만약에 반항하거나 돈을 안 내놓고 뭐 경찰서에 가겠다면 곧장 이 아지트로 데리고 오라. 여기서 처리하고 차량을 팔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만 위엔이 너무 적다. 한 3만 위엔씩은 받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그들은 또 한동안은 또 맨날 이런 짓을 하며 다녔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1998년 4월 20일 그들은 또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한 사람은요 그냥 막장 판타스틱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밤 8시쯤이었습니다. 양태용은 양민차이와 덩디엔똥을 데리고는 또 경찰 복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냥 싸돌아 다니는 거죠. 그러자 이때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뭐 파랑색 승합차가 있었는데요. 마침 그 차는 또 덜렁덜렁거리며 진동하고 있었답니다. 야, 쉿! 그들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유리창으로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역시 그 차 안에서는 두 남녀가 그냥 벌거벗고는 한참 그냥 열심히 떡을 치고 있었죠. 그들은 한참을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중 여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깍 하고 소리 지릅니다. 야, 니네야 뭘 어디서 말 본 건 있다야. 됐고 뭐 어떻게 경찰서에 갈래?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좋게 좋게 끝내게. 헐, 요것들 봐라. 그중 여자는 부다자를 껴입으며, 야, 니네 어느 경찰서인데, 어? 국장이 누기야! 니네 내 누긴지 아니? 에?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어? 니 누긴데? 네, 이어서 또 여자는 셔츠를 껴입으며, 나? 맨날 니네 그 권명식 공안국 국장이랑 차를 마시는 사이다. 너 경찰증 한번 보자! 네, 순간 쫄게 된 양태용은 자신이 경찰증을 보여줬답니다. 네, 그 양태용은 진짜 경찰이었으니 경찰증이 있었죠. 어라? 철도경찰? 철도경찰 따위가 우리가 지금 볼 일을 본데 쳐들어와? 야, 니 나그네 누긴지 아니? 이 권명시 공안국 부국장 왕주인 뭐다? 얘 신분 하나만으로도 니네들 옷 벗기는 거 그냥 문제도 아니다. 네, 그 말을 들은 양태용은 순간 그냥 머리가 띵해집니다. 아야, 잘못 건드렸구나. 하지만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총을 지금 잡은 건 지들이고 없애버리면 끝이잖아요. 양태용은 권총으로 부국장 왕주인버의 머리를 겨누고는 몸을 훑어봅니다. 여헐, 권총 한 자루를 찾아내는 거죠. 와, 위험했네, 위험했어. 하지만 이때 곁에 앉아있던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고는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 쫙쫙 하고 양태용은 그 여자를 향해 귀싸대기를 날립니다. 야, 니 조용해라. 뭘 잘한 게 있다고. 네, 그러자 공안국 부국장은 니들 뭐 하는 거야, 어? 니들 진짜 경찰이 아니지? 라고 외칩니다. 아이고, 그걸 이제 알았니? 이어서 빵 하고 그냥 심장 쪽을 향해 한 방 날립니다. 아, 이것들이 이게 뭐 좋게 좋게 말하니까 아예 우리를 똥 물어보는구나. 야, 니 왕샤오샹이지? 어? 니네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어? 뭐 하는 거야? 네, 그러자 양태용은 지금 한참 옷을 벗기며, 헉, 니를 모르면 권명시 경찰이 알지. 너 이쪽 넘버원이 첩이잖아. 근데 넘버포와도 이런 관계였니? 너 이제 보니 경찰 고층 간부들과는 뭐냐? 다 그냥 성관계를 가지는 공용 화장실이었네. 경찰계의 유명한 퀸카. 아, 나도 전에부터 언젠가는 따먹고 싶었는데 오늘 지발로 찾아온 거네. 양태용은 그 여자를 가로타고 아까 금방 입었던 셔츠와 브라자를 그냥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입을 쥐어맞고 철썩철썩을 시작하는 거죠. 아하, 니네 이 맛에 차량 안에서 철썩을 하는 거구나. 그래, 다음에는 누기하게. 이어서 양민차이와 덩디한 똥까지 그냥 바꿔가면서 연달아 그 파닥파닥 되는 왕샤오샹을 그냥 쑤셔댑니다. 이어 양태용은 또 그 부국장 왕진보의 권총으로 그 여자의 머리에 대고 쾅 하고 쏩니다. 그리고 또 양민차이는요 이 허리춤에서 망치를 꺼내서 왕진보의 머리를 힘껏 팡팡 하고 쳐봅니다. 네, 또 저번에처럼 확인 자살을 안 한 걸 후회할까봐 서였죠. 이어 양태용은 그 승합차를 운전하여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 자신들이 지문을 모두 지우고, 네, 또 차량 안에 물건들을 챙길 걸 챙기고는 떠납니다. 네, 사실 요번 건에서 얘네가 챙긴 거라곤 권총 한 자루와 핸드폰 두 개 그리고 카메라 한 대밖에 없었지만 그걸 위해서 글쎄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거였습니다. 겁이 없어도 웬만큼 없는 놈들이 아니었죠.
뭐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나요? 공안국 부국장은 또 뭐 웬만한 사람이겠나요? 그런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나요? 그럼 이번 사건도 이렇게 그냥 다른 사건들처럼 묻힐까요? 천만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시체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 경찰 계통은 그냥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뭐야, 대체 누가 감히 경찰서 부국장을 죽인단 말이야. 네, 그리고 더욱 빡친 권명시 경찰서의 넘버원은 책상을 딱 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자신이 이쁘디 이쁜 놀이개를 잃었으니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였죠. 이 왕준보와 왕샤오샹과 뭐 연수진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에 경찰 측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 보자, 이 두 명이 죽은 건 둘 다 왕준보의 권총으로 쏜 거네? 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왕준보가 왜 권총을 내놓았지? 이거는 그 둘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그냥 범행한 게 분명하다. 왜냐? 범행 당시에 그 둘은 차량 안에서 뭐 바람을 피웠겠는데 그러면 차 문을 안에서 잠궜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왕준보한테 권총도 있었는데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유일한 경우는 이러했습니다. 그 두 명과 매우 익숙한 그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왕준보는 그를 보고 그냥 차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그 의문이 남자가 왕준보의 권총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걔도 역시 권총이 있는 경찰이고 자신이 권총으로 위협해서 부국장이 권총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안국 부국장이 왕준보와 왕샤오샹과 뭐 면목을 다 알면서도 죽여야만 하는 그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딱 하나, 왕샤오샹의 남편 두페우였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누가 양태용 조직이 돈 몇 푼 뜯어 먹겠다고 경찰 복장을 하고 쳐들어왔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두 배우도 경찰이었는데 뭐 마약 범죄를 다스리는 그런 엄중한 형사였답니다. 만약 얘가 그 둘이 바람피는 현장에 덮쳤다, 그러면 안에서는 그 둘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겠죠. 네, 그리고 두 배우도 경찰이니 자신이 권총으로 부국장을 위협해서 총을 빼앗는다. 그리고는 욱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부국장이 권총으로 두 명을 쏴 죽이고 도망쳤다. 네,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죠? 하지만 말입니다. 더더욱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답니다. 사실 경찰서 부국장이 왕준보와 두 배우는 그 대학교에서부터 한 반에 다녔던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왕준보는 두 배우가 생각하는 제일 신이 많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항상 뭐 무슨 고민 있으면 서로 털어줬는 그런 사이였대요. 그리고 왕샤오샹은 그들보다 하나는 아래인 후배였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퀸카였고 그 졸업한 뒤에 권명시 경찰서에서도 미인 경찰로 그냥 아주 유명했답니다. 왜 그런 모든 방면에서 출중한 왕샤오샹이 자기와 같은 뭐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나, 그게 두 배우한테는 제일 큰 고민이었답니다. 사실 두 배우는 그 왕샤오샹이 경찰서 넘버원이랑 맨날 뭐 바람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그 고민거리를 친구인 왕준보한테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히는 건 말입니다. 왕준보는 그런 친구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또 위로해주고는 또 뒤에서 그 친구 와이프랑 물고 빨았던 거죠. 근데 왕샤오샹 이 여자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쭉 두 배우와 연애를 하면서 이 뒤에서는 또 왕준보와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둘이 결혼하지 왜 두 배우랑 결혼하고 또 뒤에서 호박씨를 깠을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KBS 막장 드라마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두 배우는 대뜸 용의선상에 오르고 경찰복을 벗고는 체포당합니다. 그 위쪽 경찰 고층 간부들이 일제히 압박하자 두 배우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급급히 진행됩니다. 어라? 너 사건 발생 시간에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다. 오케이, 바로 니놈이구나. 야야, 죄를 승인할 때까지 족쳐라. 네, 사실 두 배우는 경찰 대대에서 그 활약이 매우 우수해서 승급시험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 승급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얘도 과장에서 부국장으로 승급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어 그날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날 밤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이어 전화도 안 받고 뭐 경찰서에 물어봐도 아 다들 모른다고 했답니다. 여간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어 넘버원한테도 전화해도 넘버원도 뭐 무시하더랍니다. 근데 헐 경찰들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자신한테 추갑을 그냥 철컥 채우는 거였죠. 그리고는 위쪽에서 시키는 대로 글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문에 들어갑니다. 그가 고문실에 끌리고 들어가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부하들이었답니다. 사실 두 배우가 원래 이런 고문을 맡고 있었던 그쪽의 과장이었으니 그 고문관들은 자신과 함께 그냥 머리를 맞대고 일하던 부하들이었답니다. 그러니 뭐 마음이 놓였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이 두 배우야 너 권총 어디다 숨겼니? 어? 그 권총을 제출하면 사형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바꿔줄게. 뭐? 내가 한 짓도 아닌데 권총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아니? 네 그러자 신문관은 얼굴색이 싸늘해집니다. 어이 너 지금 예전에 우리 상관이라고 우리가 뭐 널 봐줄 것만 같니? 천만에다야 지금 저 제일 위쪽에 어르신이 대노했거든.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못하면 우리도 다 모가지다. 빨리 말해라. 네가 왕준보와 왕쇼샹이 바람피는 거 보니까 그냥 욱해서 죽인 거 맞지? 네 그러자 두 배우는 아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진짜 내가 죽일 수도 있겠는데 제일 중요하게는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거다. 네 그러자 신문관은 그 도구들을 챙기며 말합니다. 과장님 좀 좋게 얘기할 때 정신을 차리세요. 여기는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데 아니다. 그 없는 죄도 시인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왜? 네가 맨날 하던 일들은 네가 까먹니? 어? 그래도 말아야게. 오케이. 네 아이 되겠다. 네 전에 맨날 다른 범죄자들한테 했던 고문을 오늘 네 한번 당해봐라. 네 이어서 그 고문이 시작됐는데요. 뭐 얼굴을 위로 하고 수건을 덮어놓고 물을 붓고 뭐 고춧물을 붓고는 또 두 배우의 두 팔을 벌려서 매달아 놓습니다. 네 이 자세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자세인데요. 이 팔을 모아서 매달아 놓으면 고통이 덜한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두 팔을 벌리고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매달아 놓으면요 우리가 그냥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쓰는 이런 고문은 아무런 흔적도 안 남고요. 사실 전에 두 배우가 다른 죄수들한테 이런 고문을 시킬 때는 그 고통을 상상도 못했겠죠. 오케이 내가 죽인 건 맞다. 그러니 빨리 나를 내려주고 시원시원하게 총알을 하나 쏴달라. 야 이거 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야. 네 그러자 그 고문관은 또 쓴 웃음을 짓습니다. 알지 네가 했다면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진술서를 만들어야 되제야. 아니 네가 맨날 해왔던 일이잖아. 잘 알면서 왜 이러시나? 자 이제부터 그 범죄 경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한번 잘 만들어보자. 네 이어서 두 배우는 그 자기가 한 짓도 아닌 걸 그냥 상상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야 지금 장난하나? 그 시간이 안 맞잖아. 이렇게 한 거 맞지? 네 그러자 두 배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 네 제가 기억을 잘못했네요. 바로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요. 네 이렇게 고문관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잊지도 않은 진술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그럼 마지막에 권총은 어디다 둔 거야? 에? 권총? 네 그 양태용한테 있는 권총을 두 배우가 알 리가 없겠죠. 그러자 또 피 터지게 쳐맞습니다. 권총 어떡하냐 권총. 네 그러자 두 배우는 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권총을 모두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품들을 강에다도 한쪽아 버리고 쓰레기장에다도 한쪽아 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자 또 수백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어 강이며 그 쓰레기장들을 그냥 샅샅이 뒤집지만 그게 그곳에서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게 죄를 시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양태용은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해 합니다. 야 뭐? 두 배우가 한 짓이라고? 우리가 싼 똥을 두 배우가 치우게 된다고? 아니 그러면 야 우리야 겁나 땡큐지. 야들아 저번에 사건은 또 이렇게 재밌게 끝나는구나. 이만하면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게다. 이제 우리 좀 더 크게 나가보자. 네 이 사건은 그 결정적인 증거 권총이 나오지 않아서 두 배우의 사형은 조금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의 힘입은 양태용의 범행은 더더욱 대담하고 더더욱 잔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어 그들의 수법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림 설정까지요. 이어 다음 회에 또 짜이지!